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4일 수요일, 음력으로 섣달 열하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7시 9분 보도, 17시 19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7시 30분 조선기록영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성은 동지께서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을 현지에서 지도. 17시 45분 아동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예방주사 맞는 날. 18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18시 58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함남도 근로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록화시장으로 보내드립니다.
19시 46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로 세기와 더불어 265번째 시간입니다.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18분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이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1시 조선기록영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성은 동지께서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을 현지에서 지도 21시 23분 현지 방송 정진군의 기상 넘치는 단전 21시 32분 소개 편지물 미국벌에 새겨진 숭고한 뜻 받들어 21시 39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함남도 군중대회를 록화실항으로 보내드립니다. 22시 37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와 연결하는 의식과 그 일을 추모하는 주앙추도대회가 엄숙히 거행된 소식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쿠바, 도이칠란드, 이탈리아, 이란, 베트남, 라오스, 캄보자, 이집트, 베네수엘라,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 통신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위대한 장군님과 연결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된 데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쿠바신문 그란마와 후벤투드 리벨데, 페루신문 엘페르아노, 캄보자신문 꼭선떼피에, 푸놈펜포스트, 캄보자데일리, 파키스탄신문들은 익스프레스 트리븐, 돈뉴스, 돈네이션, 데일리타임스, 비즈니스 리코더, 쿠웨이트 신문 알와탄, 이집트 신문 알아후람, 알아후바루, 이집션 가제트, 수리아 신문 알사우라, 몽골 신문 어드린소니, 어도노르 등은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타양상과 경려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영구 발인에 앞서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영전에 묵상하시는 사진과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군기송대 호의를 받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구를 모시고 영결식이 거행되는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 들어서시는 사진 등을 모시고 금수산기념궁전과 평양시의 백여리 연도에서 피눈물 속에 엄숙히 거행된 영결의식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도이칠란드, 오스트리아, 띠르키에, 로마니아, 마자르, 슬로베니아, 인디아, 싱가포르, 몽골, 타이, 미얀마, 에티오피아, 알제리, 튀니지 등 수많은 나라의 출판 보도물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추모하는 주앙추도대회가 김일성 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된 소식을 텔레비전 화면과 방송, 지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의 공동사설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로 빛내자를 1일과 2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과 보도사, 러시아의 이따르타스통신, 미국의 AP통신, CNN방송, VOA방송, ABC방송, 신문워싱턴포스트, 영국의 로이터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NHK방송,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은 공동사설을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했습니다. 장엄한 대진군의 새해 첫 아침에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수도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장들의 수천 톤의 세멘트를 실은 열차를 떠나보냈습니다. 피눈물 속에 2011년을 보내고 이렇게 새해 2012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이지 위대한 장군님이 강성 무흥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고 또 김일성 조선이 새로운 백년대가 시작되는 이 역사적인 시각에 우리는 바로 상원의 노동계급을 믿고 장엄한 건설 구상을 펼치시고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이 그 믿음과 사랑을 다시금 입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 기술자들이 떨쳐나서 여느 때 같으면 한 주일이나마 걸리던 소속로 보수를 단 하루 동안에 끝내고 세멘트 생산에 총돌격해서 이렇게 지금 건설장으로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 해에 세멘트 생산에서 기적을 창조해서 나라의 수많은 중요 대상 건설장들마다에서 완공이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와 올해 공동사설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문천강철공장의 노동계급이 새해 첫 출강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서 지금 철강제 생산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우리 문천강철노동계급의 마음은 지금 저 생기로의 샘물보다 더 뜨겁고 위대한 장군님의 윤직혀 산악가시 일대선 우리 영웅들의 생산열이는 저 붉은 샘물처럼 펄펄 끓어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부터 전기로의 전국 순간자동조정장치가 완성된 데 맞게 용해 시간을 훨씬 앞당기고 가변 CC를 높여서 지금 매일 철강제 생산을 1.5배나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 높이 총공격전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기초설 생산 체계를 하루빨리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동지 후손답게 김정일 동지 전사 제자답게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옥센 강철 기둥으로 굳건히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경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를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일 일념을 안고 많은 파철을 수집해서 새 공동사설 파업관철회로 들끓는 금속공업 부문 공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황해북도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새 공동사설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고를 높이 받들고 많은 파철을 모아서 강철 생산으로 들끓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 보내줌으로써 이곳 노동계급을 크게 고무해 주었습니다. 자강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철강제가 많아야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새해 벽두부터 많은 파철을 모아서 함남의 불길 높이 강철 증산으로 들끓는 금속공업 부문에 보내주었습니다.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인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질 좋은 거름을 많이 마련해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천군 신암협동농장을 비롯한 주변 농장들에 보내주어 새해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평안남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올해 공동사설의 구절구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수백 톤의 질 좋은 부식 퇴비와 도시거름을 마련해서 백성협동농장에 실어다 줌으로써 당면한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이곳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서 알곡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교리를 안고 떨쳐나선 황해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수천 톤의 도시거름을 장만해서 새해 농사차비로 들끓는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 내무군 진광철 소속 부대에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 부대에서는 올해를 인민을 위한 해로 정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짧은 기간에 천여 톤의 질 좋은 거름과 많은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해서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에 깃들어 있는 순안구역 산양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남조선의 정기 사회계 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조국 통일 위협에 쌓아올리신 절세 위인들의 위대한 업적을 되새기며 사상과 리니엄, 제도와 당파, 소속의 관계없이 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의지에 넘쳐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기치 아래 북의 노동자들과 연대와 단결을 더 공고히 하여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민족 자주의 입장에 서서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 길에 떨쳐나서자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광장,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은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명했으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자주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이를 면해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종원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축전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원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한 소식, 그리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2세 즈음에서 발행되는 도서 전설적 위인 김종일 동지 전 5권 중에서 제4권 창조의 영재를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출판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함남도 근로자들의 표현지에 호응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김종일 동지의 전사 제자들이여 이런 제목의 정론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가 여러 나라 국가 영도자들에게 보낸 축전도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제3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좋은 시회가 개막된 소식과 20만산 대발파에 이어 연일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광부들을 소개한 기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공동구호, 공동사소를 받아하는 각지 일꾼들의 반향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새로운 평양 속도로 올해의 대진군의 박차를 가고 있는 만수대지구 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을 소개한 기사와 흥남미디어연합기업소 보수분사업소 노동계급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새해 공동사설을 피 끓는 심장으로 받아하는 조선인민 내무군 진광철 소속부대 군인들이 정초부터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서 쓴 기사와 새해에 들어와 남포 평양 바닷물 수송관 2단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기록영화 선군시대 공로자들 일이 나온 소식과 함흥중용외과병원 개원식이 진행된 소식, 그리고 믿음 어린 친필을 보며 이런 제목의 수필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관철에 앞장에 자신들을 세우려는 성중앙기관 청년동맹 일꾼들과 동맹원들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온 교리가 심을 합치어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대해서 쓴 글과 남조선 인민들이 한평생 인민행 열차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담없는 경모의성을 금치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쓴 기사, 그리고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 국제고통연,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가 뷰를 찐 통일 12월호를 발행한 소식과 6.15 통일 시대의 전진을 추동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쓴 기사와 역적 배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데 대한 기사와 각지 일꾼들의 반향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영면에 국제사회계가 위대한 김종일 동지는 세계 정치 흐름을 주도해오신 탁월한 영도자이시라고 높이 격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쓴 글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스무돌과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수 동지의 탄생 94세 즈음에서 중국 다리엔 이용기 화목유한 공사의 주최로 다리엔에서 김일성화 김종일화 전시회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기간에 진행된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국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중요 보도들과 당조항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조항위원회, 당조항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조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함남도 근로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평양시 군종대회가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종원 동지께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드리는 축하문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종원 동지께 새해 주체 101 2012년의 즈음에서 총연 조직들과 제1동포들이 축전들을 보내온 소식,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공동구호, 공동사설에 접한 각계의 반향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천만의 심장을 틀어잡는 필체,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백두의 종기 넘치나는 경의하는 김종원 동지의 친필에 접한 각계의 반향과 여러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과 인사들이 우리나라 대사관과 대표부들을 조의 방문한 소식과 청년 일꾼들이 경의하는 김종원 동지를 단결의 중심으로 받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는 소식을 비롯해서 연대성 및 국제 소식들과 역적 회당의 반일륜적 조약을 용서 치안을 각기에 반영을 실었습니다. 청년 전의는 일면에 중요 보도들과 당조항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조항위원회, 당조항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조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함남도 근로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평양시 군종대회가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사설, 경의하는 김종원 동지의 영도 따라 청년들은 새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고치자와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조선노동당 조항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새해 공동사설을 받아하는 각지 청년동맹 일꾼들의 반향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무연탄 가스화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 청년들을 소개한 기사들과 경의하는 김종원 동지의 영도의 손길이 어린 28피날론연합기업소 급수침존제를 돌아보고 쓴 기사와 선교 편집 공장 청년들을 소개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우리 장군님 그 사랑 인민은 못 믿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소식과 기사를 싣고 장편 소설 청년수원이 제1부를 연재했습니다. 평양신문은 일면에 당조항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조항위원회, 당조항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조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함남도 근로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2면과 3면에 올해를 우리 혁명의 계승성과 불패성을 만방에 떨치는 승리의 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부흥의 해로, 이런 표지 아래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 이런 제목의 기사와
공동구호와 공동사설이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의지와 함남도 근로자들의 편지에 적극 호응하는 평양 시안에 각지 일꾼들의 반향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억세게 투쟁하고 승리해 나가자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올해 첫 전투부터 기세 좋게 나가고 있는 평양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평양 화초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소개한 기사와 총리관 리해림 동무를 소개한 기사를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과 장편 역사 소설 숙적 제2부를 연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뜻깊은 새해에 즈음하여 오중업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건의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을 방문하시고 인민군 장병들을 축하하신 역사적인 화폭을 감동 깊게 보여주는 조선 기록영화가 새로 나왔습니다. 기록영화는 새해 첫 아침 금수산 기념궁전을 찾으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고 그 길로 사단을 찾으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피눈물의 언덕에서 새해를 맞이한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해마다 부대를 찾으시던 어버이 장군님의 불같은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병사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며 그들을 고무해 주시는 자애로운 모습을 감동적인 화폭으로 가슴 뜨겁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부대 시찰에 역사적인 첫 자국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뜨거운 격정 속에 맞이한 건희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의 장병들은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정대로 기어이 조국 통일의 역사적 욕을 성취하고야 말 불같은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 나온 조선 기록 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건희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을 현지에서 지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눈물의 해 2011년을 보내고 민족 최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받고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새로운 백년대에 장엄한 진군을 개시하는 주체 101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월 1일 뜻깊은 새해에 즈음하여 오종읍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건희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을 방문하시고 인민군 장병들을 축하하셨습니다. 금수산 기념공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숭관 경의를 드리신 그 길로 이곳 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군부대 장병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첫 군부대 현지 지도의 자업을 자기들의 사단에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열화 같은 흠모의 정을 안고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 금수산 기념궁전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어서 백공호 땅크 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귓전에 울려와 그다름으로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공호 땅크 사단은 명칭만 불러보아도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느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사단의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실을 돌아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희안의 예지와 작전적 구상에 따라 1948년 8월에 조직된 사단에는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용도자옥이 수많이 오려 있습니다. 특히 사단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 용도의 첫 자옥과 상해의 마지막 시기에 찾아오시어 남기신 불멸의 자옥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영적 위훈으로 빛나는 사단의 발전 행로에 깃들어 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보여주는 사적 자료들을 보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손길 아래 무적의 땅크 무력으로 강화 발전된 부대의 영광스러운 노종을 감회 깊이 추억하시었습니다. 백공호 땅크 사단에는 오보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항일의 여성 영웅이신 김종숙 어머님의 참으로 많은 용도 사적이 소화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사단의 장병들이 우리의 땅크 무력 강화 발전에 바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너거를 가슴 깊이 새겨안고 사단을 쇳소리가 나는 싸움꾼들의 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전자도서실을 찾으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컴퓨터들의 이용 실태에 대해 세심히 알아보시며 어버이 장군님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고 하셨습니다. 피눈물의 운동에서 새해를 맞이한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오보이 장군님의 불같은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자기들의 처소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사단 장병들은 전진민군 장병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새해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 계시면서도 어버이 장군님을 일컫는 눈물 속에 나날을 보내었을 병무들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힘을 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리운 어버이 장군님과 꼭 같으신 또 한 분의 파트산 장군을 부대에 모신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하는 사단의 장병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정은! 불사위! 사단의 전체 군인들은 성군 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를 결사옹에 갈 굳은 맹세에 다졌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종훈 동지께서는 이날 사단 직속 3대 혁명 붉은기 구분대를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의 상황을 친오보의 심정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교양실에 들리시어 다양한 교양 자료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군인들의 특성에 맞게 종시 사상교양 사업을 참신하고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버이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난방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병실을 찾으시어 방안 온도가 얼마인가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 한겨울에도 병사들이 훈훈하게 지내고 있는 데 대해 기뻐하시면서 앞으로 기별 없이 찾아와 온도를 재우복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은정 깊은 배려에 의하여 갖추어진 태양열 설비들을 이용하여 물도둑 튀게 되어 있는 세목장을 찾으시고 물이 얼마나 더운가도 헤아려 주셨습니다. 시간이 포그나 흘렀다는 보고를 들으시고도 그래도 식당은 다 돌아와야 한다고 하시며 밥 먹는 칸에도 들리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어버이 장군님께서 늘 병사들이 더운 곳에서 식사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하시며 식당 안의 온도를 가늠해보시고 몸소 간장의 질도 세심히 헤아려보시면서 육신의 뜨거운 정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명절인데
병사들의 식생활 조직을 잘해주라고 거듭 당부하시면서 격려하는 김종운동지께서는 그래야 어버이 장군님께서도 마음을 놓으신다고 장군님께서 한 평생을 바치시며 그리도 사랑하신 우리 병사들에게 풍족한 식생활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사회를 맞이한 자기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며 이른 아침 처서를 찾아주신 최고 사령관 동지에 대한 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는 군인들은 병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어버이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놨습니다. 지휘관들의 손을 터정히 잡아주시면서 모두 건강하여 싸움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병사들을 잘 돌봐줘 어버이 장군님의 가르치신 대로 사단을 전군의 모범이 되게 하라고 당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런데 전시 군인들은 백제의 전술명장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선군혁명영도의 역사가 영원히 흐르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예,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 날에 서 계신 역사의 좌우 조국 정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이 용남이의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만큼 힘을 쓰라는데. 아무리 힘을 쓴다고 되나 뭐? 그렇게 약해가지고 튼튼하고 힘센 날 어떻게 이겨? 뭐? 내가 약하다고? 그렇지 않고 약걸. 뭐야? 너 정말? 넌 안 되겠어. 넌 힘 좀 키우라. 자, 이번엔 누가 나오고 맞서볼래? 어? 해볼래? 너라 이거. 넌. 난 다름이 약해. 넌. 엄마, 난 아니야. 그러니 이젠 내 파김을 당하래가 돈은 없다는 거지. 쫄대기. 얘들아 이것 봐. 내가 집에서 뻘 가져왔다. 자 이젠 운동장에 나가서 뻘이나 찾아. 빨리 가자 빨리. 동무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다. 자 제자리에 앉으세요. 야 제자리에 앉으래. 빨리 앉으라. 주야? 향이야? 주사를 맞는 거 아니가? 그러게 말이야. 동무들, 오늘 예방주사를 놓겠습니다. 뭐? 야, 이거. 예방주사는 병을 미리 맞고 동무들이 튼튼한 몸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주사예요. 저거야, 표리처럼 약한 애들이나 맞는 거지? 자, 그럼 진료소에서 한 명씩 차례로 맞겠습니다. 예! 맞을까? 말까? 영남아, 빨리 와라! 어! 어떻게 한다? 규리야, 너 먼저 맞을래? 그럼 너 먼저 맞을래? 하나, 두, 자, 이름 부르는 순서대로 나오세요. 별이 학생! 예! 별인 정말 용감하다야. 뭐? 아프다. 주사나 먼저 맞는다고? 약거리 튼튼해질까? 참 용크다. 영남아. 어? 너 여기서 뭐래? 들어가지 않고. 어서. 그랬지? 꼭! 깜짝 놀랐지? 자, 영쿠다. 저 아픈 걸 꼭 맞아야 하나? 어떻게 한다? 그렇지. 몸이 튼튼한 내가 주사 한 대쯤 안 맞는다고? 큰일 날까? 너희들이나 맞으라. 다음은 영남 학생. 어? 아니, 영남이가 안 보여? 영남이가 어디가? 글쎄, 이사 방금 있었는데. 알만해요. 달려왔더니 또 없구나. 가만. 혹시 날 찾으러 오지 않을까? 어? 얘라 모르겠다. 아차, 아차, 아차. 야, 오늘 주사만 아니래도 내 재주를 보여주는 건데. 아싸, 예방 주사야. 별이처럼 약한 애들이나 맞으라지. 오. 영남아! 어? 네가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안 맞았다고? 널 찾아! 뭘? 난 주사를 맞았단 말이야! 그럼 어디 보자! 보라! 보자! 하트면 보라! 보자! 보라! 어디? 보라! 어디 있니? 여군! 네가 의사야? 안 맞았구나! 곱쟁이 같이! 곱쟁이? 학급에서 제일 힘이 센 내가 곱쟁이야? 어? 그럼 이 주사를 안 맞니? 채! 아까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 이! 뭘? 예방주사는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너 같은 애들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난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그래도 난 놀 생각해서 왔는데 갈래? 갈 테면 가라. 난 더 좋다. 어?
선생님이? 봐라,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넣으러 오시는 거. 별이야? 야, 이거 진짜 주사를 맞아야 하나? 어? 야, 이거 어떻게 한다? 어, 가방. 어? 야, 이거 어디 숨는다? 어? 가방, 그렇지. 영남아,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 빨리 나와. 영남아. 이사 방금 여기 있었는데. 선생님,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영남아! 어디 갔을까? 선생님! 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기다려보자요. 예. 가라. 이건. 아, 가라는데. 야, 이거. 응? 어? 응? 너 형남이가 어디 간지 모르니? 하긴 내가 알 수 없지. 야, 참 선생님도. 주사한테 때문에 집에까지 찾아와서 언제까지 기다리자는구나. 야, 선생님. 예? 영남이 힘도 세고 몸도 튼튼한데 예방주사에 꼭 맞아야 하나요? 아이, 몸이 튼튼하다고 해서 예방주사를 안 맞게 되면 몸 안에 나쁜 병균이 들어와 쉽게 전염병에 걸리게 돼요. 예방주사 한 대 안 맞는다고 전염병에 걸릴까? 그럼 나쁜 병균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나요? 그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들인데 몸 안에 들어가 무서운 전염병을 일으키는 나쁜 벌레와 같은 거랍니다. 뭐? 나쁜 벌레? 그 작은 벌레가 영남이 몸에 들어가면 고열이 나면서 심하게 앓다가 정신까지 잃을 수 있어요. 몸이 튼튼하다고 예방주사 맞는 걸 홀씨하다가는 병균들의 침습을 막아내지 못해서 귀중한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니. 이놈들이 물러서라! 물러서지 못하겠어! 예방주사도 안 맞고 나갔는데 독을 먹은 자리야! 이놈들이 독을 어찌 보겠다고! 저놈의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놈들이 나한테 덤벼들겠다고? 야! 내가 학급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걸 네 놈들은 모를 테지. 덤벼들자면 덤벼들어봐. 어? 저놈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놈이다. 그러니 얼마든지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놈이 어찌나 기운이 센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겠어. 이 바통 같은 것들 저놈이 숨겨 들어가라. 제가 수염을 안 쥐고 살아. 이제 우리 병에 걸렸지. 저놈이 당황친다. 아마 저놈은 우리 병에 걸려서 도망치지 못해.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도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병균들이 쉽게 몸 안에 들어가 무서운 병을 일으키겠네요. 예? 아니, 그렇다면 영남이도 빨리 찾아서 주사를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남아! 별이야! 오지 말라! 여긴 병균들이 욱실거려! 이놈들이? 건담을 덮쳐라! 저 약골이가 어떻게 견디니? 아이고, 아이고.
남았어. 아, 말도 마시고 들어가자마자 모두 죽사하고 우리 반 겨우 빠져나왔어. 뭐야? 펄펄 뛰던 용남이도 꽁꾸려 들었는데 그런 약골이 한 대 쏙 뛰어나. 약골일 게 뭐여? 저놈은 예방주사를 받은 놈이다. 야, 뭐라고? 응? 명예병사 놈들이 우리를 결의가 외치기는 명예병사입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별인 예방주사를 맞아 죽었구나. 병이 나서 옹옹 울지를 말고 예방주사 선차 우리 맞아요. 방울방울 흘러드는 귀한 약물은 우리 몸 지키는 버터병이죠. 선생님, 주사를 맞겠습니다. 그래요? 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영남아, 예방주사를 맞으면 나처럼 몸이 약해도 병에 안 걸린대. 어라요? 그래서 예방주사는 누구나 빠짐없이 다 맞아야 하는 거예요. 자, 어서. 아가! 아파요? 안 아픕니다. 맞을 때는 땡뚱 겁내지 말고 예방주사 떡떡 우리 맞아요. 방울방울 흘려드는 귀한 약물은 우리 몸 지키는 버터병이죠. 우리 몸 지키는 버터병이죠. 지금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세에 즈음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세에 즈음하여 우리는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를 너무도 뜻밖의, 너무도 일찍이, 너무도 애석하게 이런 대국상의 해를 보내고 조체 101, 2012년을 맞이하게 된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의 거룩한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민족의 백년사를 크나큰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으며 경외하는 김종훈 동지의 영도 따라 슬픔을 1100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서해지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실현하고 주체혁명력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에 넘쳐 있다. 지난 100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신, 우리 자국의 면모와 국력 지위에서 천지개벽이 이룩되고 조선민족의 5000년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융성본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진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100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주체일 1912년 4월 15일 만경대 수수한 초가집에서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찍이 그 누구도 지닌 적이 없는 천재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숭고한 인덕을 한 몸에 채워나시고 심오한 사상지론과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주체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었으며 우리민의 혁명투쟁사와 인류해방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우리민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불굴의 정신력을 안겨주신 걸출한 사상기련과 위대한 스승이시며 부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하시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였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시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두 차례의 복구건설, 여러 단계의 빈토 위에 자주 자립 자유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신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김일성 동지의 혁명업적은 주체조선의 백년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실 뿐 아니라 조국통일의 3대 호운장과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민족의 태양이시였으며 주체의 광희로운 빛발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어 진보적 인류에게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걸출한 영도자 인류 해방의 구성이시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김일성 민족의 백년사에는 허위수령님의 사상과 영도를 계승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백전백승의 한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역사가 역시 아로새겨져 있다. 조국 해방의 소강이 비치오던 주체 30일 1942년 2월 16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지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종일 동지께서는 주체혁명력을 대루리어 계승 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가장 친근한 동지, 가장 충직한 전우가 되시어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의 사상 과 의도대로 줄기차게 전진시켜 오시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는 온 사회 주체 사상화의 기치 높이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김일성 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인류 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혁명적 보덕 의리로 소령 영생 위협 실현의 순관 기감을 창조하시었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당 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시었다.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민족의 애국주의 유혼합 세력의 악랄한 보이 확심한 자연재해 속에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영일없게 수호하시었습니다. 심단결된 불패의 정신수도 건드릴 수 없는 김성일 동지께서 이렇게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용도자 중국과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저강도의 현지지도 강력적으로 이어가시며 전인민적인 대고조 진군을 지어 강선의 봉화에 명의 불길과 함남의 불길이 경제강국 건설의 밝은 나오시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여 6.15 통일시대를 이뤄놓으신 민족의 오보이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온 교례에 다음없는 흠모와 신뢰를 받으시었으며 반제 자주의 기치 높이 세계 사회주의 운동과 인류 자주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로 높은 국제적 권위를 지니고 계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성일 동지는 혁명의 최전방에 최고 사령부를 두시고 조국 4개의 자주화를 위하여 한 평생을 야전 일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받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 원로이시였다. 못하는 대송인이신 김성일 동지께서는 자신의 동상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시었지만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과 크나큰 업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불멸의 대기념비로 높이 솟아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김종일 동지와 같은 인류의 영재, 불세출의 전설적 위인들을 낳은 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랑이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어 우리 당은 자주시대를 선도하는 로숙하고 권위 있는 당으로, 우리 혁명 무력은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위엄 떨칠 수 있었고, 우리는 전인미답의 성령적 인민으로 전음 떨칠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근적성이 강하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만방에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주체 조선의 백년 천년 역사가 빛나고 원만년 미래가 확고여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전세 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려하는 김종훈 동지의 영덕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협을 대루리어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들이고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의무이며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 우리는 주체 혁명협의 계승 완성을 위한 진군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과
위대한 영도사 김송일 동지의 탄생 78세를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78세는 경의하는 김송은 동지의 둘이의 열심 단결하여 어버이 수덕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주체